안녕하세요. 쑥다육TV입니다. 쑥다육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제가 오랜만에 이런 것도 해보네요. 제가 오늘 분갈이 할 아이는 독일 샴페인. 얼큰해요. 이렇게 피멍도 들어있고, 요거 소단풍 다육에서 제가 너무 이뻐서 요거를 구매를 했답니다. 여기 꽃대 자른 흔적도 있고 꽃대도 올라오고 꽃대인가 꽃대인 듯 아닌 듯 그렇게 보이죠? 독일 샴페인 제가 요거 하나 있는데요. 꼬질꼬질 물도 지금 줬답니다. 지난번에 물 줬는데 못 먹었나 봐요. 수도꼭지 틀어서 막 줬는데 물을 흡수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또 이렇게 다시 분갈이를 했고 물을 조금 줬어요. 다시 저면간수를 하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쪼글쪼글해요. 샴페인은 종류도 참 많잖아요. 이렇게 핑크 샴페인도 있고 또요 백야라는 요런 샴페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샴페인은 요렇게 세 가지만 있습니다. 요렇게 세 가지. 그래서 요거 이제 화분이 요거를 제가 전부자의 다육사랑님 밴드에서 세트로 구성을 했답니다. 이렇게 세트 알분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요. 너무 이쁘죠? 요거를 여기다 구매를 할 건데요. 전부자의 다육사랑님 밴드 수요일 날 낙구 공구를 해요. 이제 모르시는 분은 밴드에 전부자의 다육사랑님 밴드에 그 전부자의 다육사랑님 유튜버 채널 가시면 링크가 걸려 있을 거예요. 거기 가셔서 타고 가시면 초대장 누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은 요 샴페인을 분갈이 할 거예요. 얘가 이렇게 피멍이 이렇게 들어서 이쁘잖아요. 얘는 찬바람을 맞아주면 더 이뻐지고 또 여름에는 꼬질꼬질 해주고 그런답니다. 근데 우리 것도 이뻤는데 지금 물을 흡수를 못해서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뿌리가 이렇게 너무 길잖아요. 요거를 잘라주고 할 거예요. 얘도 우짜를 수 있거든요. 샴페인도 못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랐어요. 머리를 싹둑 잘랐어요. 뿌리를 잘랐어요. 제 머리는 제가 싹둑 잘랐고요. 제 깔망을 이제 여기에 있어서 그냥 여기다 깔 거예요. 샴페인은 독일 샴페인 그 치면은 독일 샴페인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특징을 알고 싶어서 들어갔더니 그런 거는 없고 없어요. 그래서 아 여기다 올려놨구나. 여기 구름 마사 찬바람을 씌면은 예뻐진다는 거. 화분이 이게 도톰하고 크네요. 알분 참 요런 이제 창 종류 심는 거에 좋은 거니까 제가 이제 요거를 샴페인을 심으려고 큰 거를 선택했어요. 저 작은 거에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선택했는데 작은 것도 맞기는 할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요거 비빔밥. 이렇게 문자가 뜨면 저절로 영상
찍다가도 꺼져버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비빔밥 많이 들어가는데요. 비빔밥이 이 비빔밥은 아리맘님이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요. 아리맘 밴드에서 제가 조금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밴드마다 다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뭐 제 몸도 지탱 못하고 있거든요. 목도 잠기고 제 목소리가 깨꼬리 같지가 않으니까 무게를 잡고 이렇게 비멍 든 애를 어디서 샀다고요? 독일 샴페인을 어디서 샀다고요? 소단풍다육. 제가 전에 한번 뭐를 구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겨울인가? 겨울에 구매를 한 죄송합니다. 한국에 있었는데 선물 좋은 걸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구매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또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요거는 낙과분. 오늘 실시간 방송 하실 겁니다. 아, 제가 방송 나가는 거는 내일 나갈 거기 때문에 오늘 저녁은 오늘이 아닙니다. 수요일 저녁에 7시에서 8시 사이 시작하십니다. 정확한 시간을 제가 모릅니다. 지금 오늘은 전에는 8시에 쉬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시간을 못 봤어요. 독일 샴페인 너무 이쁘죠? 탐나지 않나요? 이런 거 가지고 계시면 손들어 보세요. 굵은 마사로 이렇게 또 꾹꾹 쑥쑥 꾹꾹 쑥쑥 이렇게 쑥 들어가잖아요. 여기다 쑥 넣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움직임이 덜 하거든요. 그리고 또 마사는 힘이 없잖아요. 뽀송뽀송. 그래서 흔들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마사로 쑥쑥 하는 거예요. 여기다 심어주니까 너무 이쁘죠? 낙과분 이쁘죠? 제가 취소했으면 후회할 뻔했네요. 이쁘대요. 너무 이쁘죠? 이렇게 큰 게 있는지도 몰랐네요. 작은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하여튼 말이고요. 우리 코코 왜 이렇게 얌전할까? 너무 이쁘죠? 이제 겨울에는 얘가 이렇게 이뻐지고 지금도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하고 오늘도 영하였거든요. 나오는 게 춥더라고. 나는 겨울보다 봄에가 그 살 속으로 파고드는 그 차가움이 더 해요. 그래서 지금이 더 춥게 느껴져요, 저는. 겨울에도 위에는 막 땀이 나고, 요즘은 건조하잖아요, 요즘에. 또 하나 들여둘까? 오짜.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많이 시청해주세요. 제가 시간이 또 부족해요.
이렇게 끝냈어요. 예쁘게 끝났죠? 독일 샴페인, 또 백야, 또 화이트 샴페인. 아니지, 핑크 샴페인. 화이트 샴페인도 있죠. 참, 독일 샴페인. 이렇게 분갈이가 끝났습니다. 너무 이쁘죠? 지금 이것도 삐딱하고,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이쁘죠? 요거 이름도, 날짜를 적어 놔야 되겠네. 오랜만에 겨울에도 안 입던 귀여운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요거 아이시 그린이잖아요. 큰 화분에 있었던 건데 너무 이제 애가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합식해 놨잖아요. 요즘에 아이시 그린이 조금 비싸졌대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달궈져 가지고 얘는 이제 단단해지고 그랬던 거니까 영양제도 요 조그만 애들 때문에 친환경 영양제 줬고 이렇게 너무 이쁘죠?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랑 예쁘게 분갈이 했죠?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렇게 비멍든 화이트 그린이 아닌데 독일 샴페인, 얘는 아이시 그린, 얘는 백야, 얘는 핑크 샴페인, 독일 샴페인. 이렇게. 우리 치치가 떨어질 뻔했어요. 이거 이뻐? 자. 냄새 맡고. 옛날에 같이 분갈이 하던 시절이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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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야.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